건강한 먹거리를 향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잡곡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로부터 장수를 의미하는 수수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특히 충청북도에서는 수수 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수의 전국 재배 면적은 한 1540헥타 정도가 되고 있고요. 충북은 그중에 40%를 차지하고 있는 한 640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대 수수 재배지가 바로 충북이죠. 전국 수수 생산량의 40%를 차지할 만큼 충청북도에는 수수 농가가 많이 존재합니다. 수수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수수 품종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두 가지 품종을 개발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매수수인 청풍수수와 두 번째인 찰수수인 청풍찰수수입니다. 이 두 가지 품종은 키가 작아서 콤바인으로 기계 수확이 가능하고요. 수량성이 기존에 개발했던 품종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수 농가의 가장 큰 부담은 곧 노동력인데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수수의 키를 단간종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농가의 노동력 절감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옛날에는 키가 수수가 커서 일일이 농가가 손으로 수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키가 작은 품종들이 개발이 돼서 콤바인으로 기계 수확이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일단 콤바인으로 기계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키가 150cm 이하로 수수가 작아야 되고요. 기존의 콤바인을 이용하시려면 벽 콤바인을 이용하셔가지고 탈곡망을 13mm짜리로 이제 교체를 해주시면 무난하게 이제 기계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 개발을 통해 기계 수확이 가능해진 부분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수수 농가의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병해충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수수를 재배할 때 주로 문제가 되는 병해충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수에 주로 발생하는 병해는 이삭곰팡이병과 깐부기병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병들은 수확기에 비가 자주 올 때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약제로 비가 자주 오는 것이 예상이 되면 미리 예방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한 종자를 파종할 때 종자 소독을 해서 파종을 하면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수에 주로 발생하는 충해에는 왕담배나방과 저기 노린재 피해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 약제로 이삭 안까지 충분히 약제를 살포해야지 이 충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품질 좋은 수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피복 재배와 올바른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광막을 설치해 그늘을 지게 한 상태에서 재배하는 피복 재배는 수확량이 무려 15%나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정식 시기에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피복 재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확 시기에 비가 예상된다면 수확 시기를 미루지 말고 미리 수확하는 것이 병해충 예방에 긍정적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